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유승우 군이 불렀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입니다. MBC 그 세바퀴 프로그램에서 유승우 군이 편곡해서 불렀던 곡입니다. 네, 코드는 첫 번째 코드는 A 메이저 7 코드입니다. A 메이저 7 코드는 1번 플랫 3번 줄, 그다음에 2번 플랫 4번 줄과 2번 줄이죠. 5번 줄은 6번 줄 뮤트고요. 5번 줄이 루트입니다. 다음 코드는 G샵 7. G샵 7 코드는 4번 프렛 8에, 그 다음에 1, 2, 3, 그 다음에 6번 프렛은 5번 줄. G샵 7 코드에서 다음 코드 C샵 마이너 7 코드는 그대로 4번 프렛은 8에를 잡고 한 줄씩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2번 줄과 4번 줄이 되겠죠? 루트는 5번 줄입니다. C샵 마이너 7. 자, 여기서 한 칸, 두칸 내려가면 다음 코드인 B-7. 그 다음에 E 코드. 이렇게 이제 한 중반부까지는 요 코드로 커버가 됩니다. 주법은, 궁, 대략적으로 이런 진행이에요. 짜작짜작. 그리카를 타고 달려봐. 내 옆자리에 앉아. 이런 식인데요. 중반부 이후로 나오는 A 메이저 7 코드는 약간 다르게 지져서 다시 한번 보면 A 메이저 7 코드는 B 마이너 7에서 E는 빨리 갑니다. 그다음에 A 메이저 7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. A 메이저 7, 루트 2, 3, 4. 네, 전체적으로 이 곡은 그 줄을 튕길 때 1번 줄은 거의 쓰지 않고 2, 3, 4번, 루트 2, 3, 4, 혹은 6번 줄 루트 2, 3, 4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A 메이저 7, 2, 3, 4, 퍼커시브, 그 다음에 자, 요 손가락, 요, 그 반지 끼는 손가락이죠. 무슨 손가락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떼고 2, 3, 4, 그 다음에 떼는 상태에서 5번 줄과 2, 3. 5번 줄과 2, 3, 그 다음 다시 붙이고 5번 줄과 2, 3. 그 다음에 1번 줄, 그냥. 그래서. 0, 2, 3, 아니, 2, 3, 떼고 5, 2, 3, 붙이고 5, 2, 3. 그 다음에 1번. 이런 식이죠. 그 다음에 바로 G샵 7도 여기서 0, 2, 3, 4 다 같이 하고 1번 줄. 여기도 C샵 마이너 7은 여기도 1번 줄. 그래서 그 다음에 E는 다운 스트로크만 그 다음에 6번 줄 슬라이딩. 그래서 2번 이, 6번 줄, 그래요. 그 다음에는 스트럼으로 바뀌는데요. 스트럼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럼인 것 같아요. B-7에서 E로 넘어갈 때만 약간 빠르게 땡겨갔죠.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. 빰빰바 빰빰바밤
D코드 누른 상태에서 빵빵빵빵빵 소원을 말해봐 하고선 코드는 똑같고요. Am7 코드가 없는데 주법이 달라져요. 이런 주법으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Am7 그 다음 G#13 코드는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4번 플랫까지 갑니다. 네. 그러니까 Am 코드 폼에서 이 뒤에 두 손가락 있는 게 4번 플랫까지 가서 1번 손가락 떼준 다음에 6번 줄에 얹어주면 되고요. 5번 줄은 뮤트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C#7 코드는요, 앞에서 나왔던 코드랑처럼 쳐도 되긴 되는데, 여기서는 약간 음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다른 폼의 C#-7 코드, 아까 우리가 G# 그 -13 코드 그대로 잡으신 상태에서 쭉 올라서 9번 플랫까지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, Am#-7. 그 다음에 소원을 5 4 3 1 2 그 다음에 Am7 마찬가지로 5 4 3 1 2 그 다음에 여기서 6 4 2 3 그 다음에 F#-11은 G#-13 요거 잡으신 상태에서 두 칸만 내려오면 돼요. 단단단단단단 마찬가지로 5 4 2 3 5 4 2 3 그 다음에 E9이라고 해놨는데 E9 코드는 E 잡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프렛 1번 줄 그래서 여긴 진행이 돼요. 약간 이런 느낌, 따라다라다라다란단단 이런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자, 그럼 마지막 것만 정리해 볼게요. 하고서 2 잡고 새끼손가락 1번 줄 2번 플레이 1번 줄 그 다음에 6, 그 다음에 6번 줄, 3번 줄, 1, 2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 1번. 다시 6, 3, 1, 새끼손가락 떼고 1번 줄. 그 다음에 2, 3, 1, 3 다시 갈 건데 새끼손가락으로 그 이 서스퍼 모양이죠? 하고서 이 새끼손가락 아까 그 2번 플랫 1번 줄에 있던 새끼손가락을 2번 플랫 3번 줄 그러니까 이 서스퍼 모양으로 잡는 거죠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 다시 떼고 그 다음에 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아니 4번 플랫 4번 줄 다시 한번 6 마지막 부분 빼고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어서 뭐 원하시는 분들은 쉽게 또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제 카피를 할 때 어떤 진행이지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손가락 몇 개만 움직여 보니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.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